부정적인 감정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을 위한 말씀 처방전, 김동수의 힐링 마음 백신입니다. 이 책은 스트레스, 슬럼프, 외로움, 분노 등 9가지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제시합니다. 저자는 삶의 무너짐은 모두 마음에서 시작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. 책으로 떠나는 종교개혁지 여행, 황희상 정설의 종교개혁지 탐방 가이드입니다. 종교개혁과 관련해 중요한 도시 20곳을 선정해 그곳에 왜 가야 하는지, 무엇을 보고 생각해야 하는지, 또 어떻게 접근하고 돌아보면 좋을지 소개합니다. 책을 통해 과거, 현재, 미래를 초월한 하나님의 존재와 손길을 발견합니다. 아이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과 함께 언어쑥쑥 시리즈입니다.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체를 알아보고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감정과 아담이 지은 동물의 이름들을 알아보는 등 성경을 통해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무엇보다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줍니다. 지금까지 이번 한 주간의 책이었습니다.